서율이 진짜 예쁩니까?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겠죠.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. 그럼 썰 하나만 풀어줄게. 딱 썰을 하나만 풀어줄게. 영진영하고 내가, 영진영이 저 건너편에 앉고요, 제가 이쪽에 맞은편에 앉습니다. 그리고 최성준과 이독실이 이렇게 앉고, 그 다음에 옆에 서유리가 앉아요. 서유리가 앉는데, 유리가, 아시잖아요 여러분, 유리는 축복받으신 분이시잖아요. 축복받으신 여성분이시잖아요. 굉장히 축복 많이 받으셨잖아요. 아, 얼굴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피부도 너무 고우시고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으셨잖아요. 그런데 이 축복받은 분이 딱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앞에 앉아서 영진영하고 이렇게 있는데 유리가 딱 여기 앉는 거예요. 여기 유리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유리가 제일 처음에 딱 등장을 하면 일어서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M16은 다 보셨어요? M16 시작하면 유리가 또각또각또각또각 걸어와서 인사를 해요. 뭐 접신님들의 히든카드 M1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서율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. 서 있단 말이야. 하이힐을 신고 서 있어. 우린 앉아있고. 그러면 제가 정영진씨를 이렇게 보다가 유리씨가 딱 오면 영진씨하고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앉아있는데 서있으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. 그럼 방송 카메라가 나를 잡으면 얼굴이 좀 이상할 거 아니야 이렇게. 그잖아. 그래서 뭐 영진영을 이렇게 보고 있거나 하는데 유리가 여기 서있잖아.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해. 왜냐면 눈높이가 축복받은 높이야. 그래서 여기를 안 봐. 일부러 여기를 안 봐. 그럼 영진영하고 이렇게 둘이 눈을 마주치고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. 왜냐면 여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서율입니다 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. 이렇게 쳐다보면 위험해. 이렇게 봐야 돼. 위험해. 왜냐면 요즘은 진짜 매너는, 그 매너는이야. 진짜 매너는이 중요해. 눈으로라도 때리지 말라. 어? 아니, 어, 삼촌.